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. 이 학원 보내면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 없어요. 네. 야구 많이 본다고 야구 잘해요? 야구를 많이 보면 야구를 잘 알게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자기가 야구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수학이 똑같다. 대치동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성적 올리려고 사실 많이들 보내시잖아요. 네. 전체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실제로 오르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오르는 비율이요? 뭐 네. 오르는 비율이랑 떨어지는 비율은 반반인 것 같아요. 반반? 상대적인 거니까 뭐 올라가는 있으면 떨어지는 있고 이런 것 같은데. 근데 학원을 보내면 사실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면 성적이 그래도 오르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? 아, 그러니까 학원을 보냈을 때 학원 보낸 것 때문에 성적이 안 보낸 거랑 보낸 거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안 보낸 거보다는 보내서 올라가는 게 더 많긴 많겠죠. 근데 보낸다고 해서 성적 다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아니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. 뭐냐면은 그 단순하게 뭐 수학학원 보내냐 수학학원 안 보내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제 네. 당연히 보내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학 다니고 국어 다니고 영어 다니고 사회 다니고 과학 다니고 뭐 논술 다니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학원 다 꽉 차 있잖아요. 네. 이러면 저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.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게 학습이잖아요. 그렇죠.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울 학자에 익힐 습자잖아요. 배운 다음에 익힌다가 이 공부의 완성이거든요. 근데 학원으로 꽉 차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만 하는 거예요. 습이 안 되고 학만 하고 습을 안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배우는 것과 익히는 거의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라고 하면 최소 5대5에서 저는 사실은 3대7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어떤 게 3이고 어떤 게 7이죠? 학이 3이고 습이 7이어야 된다. 왜냐면은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미 누군가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지식을 전달받는 거예요. 그걸 한 번 들었다고 다 알 수가 있어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그거를 이 사람 수준까지 내가 만들려면 그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은 내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애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학을 7을 하고 습을 3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. 현우진이 가르쳐준 거 한 번 들었다고 현우진 수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선생님이 막 앞에서 잘 설명해주고 잘 풀고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보면은 설명드리면 아 저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안 풀리고 풀다 막히고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스스로 익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. 설명을 들었으면은 그걸 본인이 다시 풀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게 내 게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.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야구 있잖아요.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 많이 보겠죠? 네. 야구 많이 본다고 야구 잘해요? 아니죠. 야구를 많이 보면 야구를 잘 알게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자기가 야구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수학이 똑같다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내가 수학 잘하게 되려면 수학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못한 애들 특 인강 보기만 하고 문제 안 푸는 애들. 네. 아 강사들 커리큘럼 다 떼고 네. 있고. 네. 그래도 치고 잘하는 한 명도 없어. 보는 건 편하거든요. 아 그러니까 뭐.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습의 이 비율이 70% 가까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네요. 그렇죠. 네. 학은 쉽고요. 네. 습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. 그쵸.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학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나 오늘 학원 갔다 왔으니까 공부했다. 부모님한테 나 학원 갔다 왔잖아. 아~ 이런 거예요. 아~ 그래서 수업 그냥 들었으면 공부 된 걸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하거나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. 부모님도 믿어버리는 거죠. 네. 또 10시까지 학원 갔다 있다 왔으니까. 부모님들도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경우도 그렇겠다. 많이 있어요. 그렇겠다. 네. 그래서 학원을 단순히 하나를 다니냐 마느냐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. 확실한 건 뭐냐? 학원으로만 꽉 차 있는 애들은 반드시 망한다. 그러면 약간 좀 적절한 비중? 비율을 좀 뭐 학원을 어떻게 다니고 몇 개를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까요? 그 관점에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있잖아요. 네.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혼자 자습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본인이 파악해가지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공부하는 방법에는 뭐 인강도 있고 네. 아니면 뭐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. 네네네.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인강은 네. 이런 게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학원을 다
다니면 자기 조사 아니고 학원 안 다니면 그냥 자기 조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은 인강이나 혼자 책으로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조금 버겁다. 이건 난 꼭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. 학원 갈 거야. 하면 이거를 그쵸. 가면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인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건 학원 다니는 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거죠.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. 아까 말한 습의 영역. 내가 설명 들었으면은 내가 문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이 들으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아 이거 진짜 보시는 학부모님들 꽤나 이제 뒤통수 얼얼얼 하겠다는 맞아요.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고 방식이 이 학원 보내면 뭔가 되겠지.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. 그 어떤 학원도 이 학원 보내면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 없어요. 아니 그렇죠. 그럼 현우진 선생님 제자들 그쵸. 현우진 다 서울대 가야죠. 아니잖아요. 현우진 선생님이 도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. 알아야 된다. 그쵸. 너무 현우진 선생님은 가장 그러니까 퀄리티 높은 이제 학을 해주시는 분인 거고 그거에 뒤따르는 이제 습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는 친구들 많죠.